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어학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꿈도 꾸지 말라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늘 동영상 제목으로 내건 이 구절을 들은 당신의 마음 어떻습니까? 뭐 틀린 말은 뭐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말하는 제 말투가 못마땅하게 들리시는 분이 허다하겠죠. 많은 영어학교 식구들이 성경에 내지 않은 기도를 모르는 형제 자매와 친지들에게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동영상이라 칼럼을 보내주면 대부분의 반응이 이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분 나빠서 카톡을 끊어버리거나 문자를 씻거나 아예 이런 동영상이나 칼럼을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뭐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무시하며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도응답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 천국의 자격까지 부정하는 제 주장이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슬러 오죠. 불편하죠. 뭐 그동안 교회 오면 목사들이나 교우들이 위로와 덕담, 축복과 격려의 말들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 주장을 듣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을 교회에 모시기도록 들어왔지만 성경에서 독설과 저주를 퍼부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며 세례요한과 바울도 이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귀신의 새끼인 마귀의 자녀라고 독설을 퍼부으시며 돌아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두 배나 지옥에 던져지게 한다는 저주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저주와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상 유대교 지도자가 아니라 사탄의 머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인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여겨 앵무새처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대부분의 현대교회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머리에 미혹여행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인들도 미혹여행의 지배를 받고 있는 뜨악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심판대에 서면 죄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인 셈이죠. 그러나 이들은 교인들의 눈을 감기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구원은 기정사실화되었으므로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 등의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온 말을 뒤집는 제 주장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카톡을 끊고 다시는 이런 칼럼이나 동영상을 보내지 말라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제 주장이 아무리 기분 나쁘고 화가 나더라도 제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날카롭게 살펴보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어요? 만약 제 주장이 성경적이라면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이 가짜라는 것이며 그게 가짜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운명이 된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거꾸로 제 주장이 비성경적이라면 저는 물론 저를 따르는 영상학교 식구들은 죄다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교인들도 제 주장이 틀리지는 않지만 기분 나빠하며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독설을 들은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하였으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졌으니 지금도 지옥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겠죠. 물론 제 주장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 과연 성경적이며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되는지 확인하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제 사역은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입니다. 그냥 기도훈련이 아니라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임을 유의해 보세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지하시면 기적과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오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확인 방법이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가르치고 있는 기도 방식은 성경에서 명령한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등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작정기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담임 목사와 자신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도 성경 지식을 벼서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필수적인 습관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읍수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 기도 방식과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왜 전국에 빼곡했던 금식기도원이 문을 닫았겠으며 교회 새벽기도에 교인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아서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기도해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천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명령대로 제가 해온 기도를 훈련시키는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관심을 보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시작했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오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 사람들이 아예 영상학교를 교회 공동체를 삼아서 눌러앉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건조하고 냉랭한 영으로 고단한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지 또한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를 날카롭게 확인해 보시고 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기도를 해보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방식대로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일을 맞닥뜨릴지 뭐 예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아있는지 확인하시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시킨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눈이 감긴 채로 덕담과 위로를 쏟아부어주는 목사들의 감성팔이 감은 이설을 듣는 것에 만족하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당신이 어떤 운명이 될지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으로 섬뜩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